안녕하세요. 협찬이나 지원 같은 건 아직까지도 전혀 없는 철저한 개인 사비 소진 시계 리뷰 도그워치입니다. 유튜브에는 지금까지 $50인가 쌓였던데 도대체 그 돈은 언제 받는 건가요? 사실은 협찬 제안이 꽤나 들어왔었습니다. 저 같은 스타트업 시튜버에게도 뭔가 홍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부분에 놀랐고요. 하지만 한동안은 아무 눈치 안 보고 지금까지의 컨셉대로 제 마음대로의 리뷰를 좀 하기 위해 감사하지만 아주 정중히 거절하였습니다. 근데 왜 후회가 돼? 오늘 리뷰 시계는 제 개인적인 사심이 일방적으로 많이 반영된다는 점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상당히 오래전부터 계획한 건데 거의 도그워치 시작한 올 초였을 겁니다. 처음 온라인에서 이 시계를 발견하고 첫눈에 마음에 들어서 홈페이지를 살펴봤는데 시계 컨셉이 제 취향을 제대로 저격해서 바로 구매 문의를 했지만 몇 달째 답장도 없고 본사에서 직접 배송이 가능한 국가에 한국도 없고 해서 시계를 구입을 못했는데 얼마 전에 다른 루트로 구입을 하게 되어서 이번 리뷰를 준비하였습니다. 힌트를 좀 드리자면 장르는 필드 시계입니다. 아시겠지만 요즘 필드 시계가 넘쳐나죠. 메이저 브랜드에 마이크로 브랜드에 상당히 박 터지는 그런 시장입니다. 이 시계를 만나기 전까지 저는 개인적으로 타이맥스나 해밀턴 카키필드, 루미녹스 프로마스터 등 이런 이름들의 필드 시계들을 좋아했습니다. 지금도 좋아하고요. 모두 제 컬렉션들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계를 발견하고 나서 뭔가 오디션을 통해 유망주를 발견한 느낌이랄까요? 그렇다고 제가 이 시계를 오래 사용해 본 건 아닌데 섣불리 말씀드리기가 살짝 조심스럽기는 한데 어차피 제 돈 주고 산 거니까 말씀을 좀 드리자면 현재까지 기준으로 미래에는 당연히 더 좋은 시계들을 발굴하겠죠. 암튼 2020년 6월 현재 기준으로 도그워치가 뽑은 최고의 필드 시계는 미국의 베르투치입니다. 전 조회수 100명만 나와도 요즘 행복합니다. 진심입니다. 국내 유튜브는커녕 아시아권 리뷰도 없습니다. 베르투치 리뷰는 도그워치가 아시아 최초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계라고 길게 지루하게 리뷰 안 하겠습니다. 그냥 빨리 끝낼게요. 대신 좀 끝까지 봐주세요. 지난번처럼 영상 보시고 제발 시계부터 사지 마시고요. 저한테 소소한 계획이 있으니까 괜히 몇 명 안 되는 중고나라 판매자들이 가격만 올립니다. 2004년에 창립되어 첫 모델 USA-ET 오리지널 클래식 모델로 브랜드를 알리게 되었고 그 후로 지금까지 군인, 경찰, 현장 근로자, 작업자들이 실제 현장에서 차기에 적합한 기능성 필드 시계만 만드는 정말 컨셉이 확실한 회사 같아 보입니다. 홈페이지에 가장 많이 보인 단어가 durability인데 내구성이죠. 베르투치 홈페이지 설명들을 보고 있으면 그냥 기승전 내구성입니다. 오직 기능과 내구성을 위한 디자인과 소재? 그런 느낌이네요. 홈피 설명 중에 이 부분이 좋네요. 우리가 시계를 만들 때는 오직 어떤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 시계를 차는지만 생각한다. 요약하면 그런 내용입니다. 내구성 디자인에 내구성 특허받은 DX3라는 일체형 케이스, 한마디로 베젤과 러그 링크가 케이스와 분리가 안 되는 일체형 같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고 오래가는 신뢰성 위주의 스위스, 미국, 일본 쿼츠 무브먼트만 적용하는 부분도 그렇고요. 야광들도 야외나 실내에서도 시인성과 지속성을 고려한 스위스제 슈퍼 루미노바나 백라이트, 3중 수소 트리티움을 사용합니다. 시계줄도 미국 군용 밀스펙 특허 제품이라고 합니다. 오래 쓰고 내구성을 고려한 자체 특허라고 하네요. 이게 나토처럼 생겼는데 자세히 보니까 조금 다르네요. 암튼 판매하는 시계들이 전부 필드 시계들인데 비슷하게 보이면서도 조금씩 서로 다 다릅니다. 워낙 다양한 파츠 조합의 시계들이 너무 많아서 마치 커스터마이즈 같지만 적당히 가격대별로 분류를 좀 해놓은 것 같습니다. 템플릿처럼요. 일단 케이스 종류는 폴리카보네이트, 스테인레스스틸, 타이타늄으로 나뉘고 글래스는 강화 미네랄과 사파이로 나뉘고 야광은 슈퍼 루미노바와 불이 들어오는 백라이트, 그리고 트리티움으로 나뉘고 쿼츠는 일본, 미국, 스위스제로 나뉩니다.
줄도 일반 나토 줄과 자체 특허 나일론 줄들과 가죽 줄로 나뉘네요. 그 와중에 특정 모델들은 케이스 전체와 다이얼 전체가 슈퍼 루미노바인 모델들도 있습니다. 이건 충격적이네요. 예. 가격은 폴리카보네이트 모델들은 55불에서 70불 정도 하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 6만원에서 9만원 정도 가격이고, 스테인레스 모델들은 100불 정도, 타이타늄 모델들은 130불에서 200불대까지 형성하고 있습니다. 쿼츠무브 기반이기도 하고, 아무래도 컨셉 자체가 현장용 필드 시계이다 보니까 가격대가 낮게 형성하고 있는 점도 제가 좋게 보는 부분입니다. 제가 구입한 모델은 짠! A-ES 코드명 A981호 검정 다이얼의 실버 케이스 모델입니다. 오늘 스펙은 홈페이지에 표 형태로 상당히 쉽게 나와 있어서 그것을 띄워드리겠습니다. 케이스는 40mm, 두께는 13.5mm이지만 몸통 기준으로는 11mm 두께라서 살짝 얇은 시계의 그런 느낌입니다. 러그 투 러그는 49.5mm이고 다이얼의 지름만 보면 32mm라서 체감상 아담해 보이지만 막상 손목에 올려보면 케이스는 적당히 도톰하게 꽉 차 보이는 인상입니다. 원래 전통적인 필드 시계가 36mm에서 38mm 정도가 보편적인데, 이 시계는 어느 정도 손목이 좀 굵으신 분들까지도 충분히 소화 가능한 그런 크기입니다. 무게는 78g으로 아주 가벼운 나일론 밴드이긴 하지만 살짝 묵직한 느낌을 주는 바디입니다. 전면 유리는 강화 미네랄 글래스에 무브먼트는 배터리 수명이 4년인 일본 쿼츠라고만 되어 있네요. 흥미로운 게 방수도 종류별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 모델은 100m 방수입니다. 50m 방수와 200m 방수 모델들도 있습니다. 이 시계 포지션이 대략 뭐 중간 정도 가격인 100불 정도 대이니까 방수도 중간 정도의 100m인 것 같네요. 특허받은 DX3 유니바디 케이스답게 베젤과 케이스, 러그링크 이 모두 한 덩어리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이 시계의 매력 요소인 것 같습니다. 오직 케이스 백만 스크린 타입이고, 용두도 손목 활동성을 위해 움직임에 걸리지 않도록 30도 정도 내려서 4시 방향에 위치해 있는 포인트도 디자인 장점입니다. 홈페이지에서는 액티브 컴포트 디자인이라고 하네요. 다이얼을 보면 매트한 검정색 다이얼에 군용 느낌의 숫자와 인덱스, 챕터링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각진 인덱스에는 슈퍼 루미노바가 발라져 있고, 12시에는 적당히 작은 브랜드명이 표기되어 있네요. 핸즈는 두툼하고 역시 비교적 넓은 면적으로 야광도료가 발라져 있는 게 보이네요. 초침의 카운터웨이트 모양이 좀 특이한 것 같고요. 이 모델은 논데이트 모델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깔끔한 이미지와 시인성을 해치지 않아서 베르투치 시계는 논데이트 모델이 더 좋아 보입니다. 스크린 타입의 용두를 풀고 나서 한 칸 끝까지 뽑으면 해킹이 되면서 시간 조정이 가능한 게 유일한 용두 액션입니다. 저항이 뭐 거의 느껴지지 않는 상당히 부드러운 용두 조작 느낌입니다. 소소한 장점인데, 스크린 타입 용두 잠글 때 그 미세한 나사선을 따라 용두가 매끄럽게 들어가지 않고 뭔가 그 금속이 갈리는 느낌으로 잠겨 들어가는 느낌의 시계들이 의외로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상당히 안 좋아하는 부분인데, 이 시계는 그런 부분이 없어서 좋네요. 뭔가 견고하고 나사서 태핑이 좀 잘 돼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잠글 때도 보통 중국 제조 시계들이 뭔가 그 절제감이 없고 뭔가 다 돌렸는데 힘을 더 주면 좀 더 돌아갈 것 같고 딱 끝 벽에 부딪히는 느낌이 안 드는 뭐 그런 시계들이 꽤나 많습니다. 근데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중요하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저는 사실 이런 부분에서 마감 퀄리티가 차이 난다고 생각하거든요. 스위스 매뉴팩처들이 이런 부분에서 케이스 퀄리티가 차이 나는 겁니다. 특히 메이저 브랜드들이 좋습니다. 베르투치는 100점은 아니고 한 70점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 가격에 예상되는 뭐 그런 불쾌한 손맛은 다행히 없네요. 야광을 한번 볼까요? 야광은 예상대로 선명하고 지속시간이 특별히 긴 건 아닌 것 같고, 적당히 야광 분야를 잘하는 마이크로 브랜드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스트랩은 역시 베르투치 고유 특허 밴드인 타입 B 헤비듀티 웨빙 나일론 스트랩입니다. 특징은 나토 밴드랑 비슷한데 아주 살짝 더 도톰하고, 나토처럼 두 줄에 이렇게 나뉘어 링크를 통과하는 타입이 아니고 일반 스트랩처럼 한 번만 통과하고 가죽줄처럼 착용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뭔가 좀 군대에서 하는 오버로크? 처리가
끝부위에 양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버클 주위에도 견고하게 아주 타이트하게 재봉이 잘 되어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확실히 뭐 튼튼해 보이기는 합니다. 총평입니다. 필드 시계들이 워낙 여러 브랜드들이 많고 디자인도 솔직히 비슷합니다. 그나마 개성 있는 브랜드들이 아주 살짝 변주를 주고 포인트를 주는 정도인데 일단 베르투치의 가장 큰 장점은 유니크한 일체형 바디입니다. 돌덩이 같이 튼튼해 보이는 게 특징입니다. 뭐 링크가 빠진다거나 뭐 휜다거나 걱정할 필요가 아예 없는 구조라서 그냥 뭐 진짜 현장에서 험하게 사용해도 되고 내구성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 건 사실이네요. 야광과 무브먼트, 뭐 글래스는 뭐 큰 특징은 없지만 적당히 이 가격대 업계 평균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평소 밀리터리 시계를 좋아하시거나 순수 목적의 필드 시계를 선호하는 분들에게는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저와 아무 관계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당부드릴 사항은 이 영상을 보시고 저번 딥블루처럼 막 따라 구입하시지 마시고요.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뭐 리뷰도 리뷰인데 이 영상 링크를 미국 베르투치 본사에 보내서 할인 코드라도 달라고 한번 부탁을 해보겠습니다. 한국의 시계 유튜버 도그워치이다 하면 뭐 바로 무시당할 것 같아서 뭐 이렇게 영상이라도 찍어서 링크라도 걸어주면 좀 믿어주려나? 근데 뭐 저의 구입문의 이메일도 뭐 몇 달째 답장이 없는데 뭐 기대는 안 하지만 한번 보내는 보겠습니다. 구독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 혹시라도 추가로 구입하게 되면 리뷰 2편도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도그워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도와주신다면 저희 도그워치 지속가능 경영이 가능합니다. 사랑합니다.